여보세요? 주식 관련 업체는 아니고 재테크 회사거든요. 네. 그 혹시 선물 거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 저희 선물 거래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런 재테크에? 네. 아, 그 혹시 선물 X라고 잘 아시고 계실까요? 예, 잘 알아요. 아, 저희가 톡방, 무료 톡방도 있고 저희 어플 쓰시면은 아, 어플을 써야 돼요? 아, 그 해외 거래소 어플이거든요. 아, 그래, 사슬 그래서. 아니요, 사설 아니에요. 그럼 어디 증권사인데요? 아, 증권사는 아니고요. 아, 아, 증권사 아니면 사슬인데요? 저희도 연결되어 있는 게다 있어서 거래소라고 혹시 아세요? 아, 사슬이구나. 네? 아, 저희가 하루에 30%는 꾸준하게 이제 잘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 같은 아, 경우는. 하루에 30%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다고요? 네네. 근데 왜 30%면은 1년이면은 38,600%인데 100만 원 투자하면은 38억 네네. 버는데. 그래서 좋은 주택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수료 아, 같은 것도 많이 안 붙고 하셔가지고 지금 딱 좋은 시기라서 연락드린 거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실까요? 저 여자친구 있어서 댁인데 관심 없어요. 저한테 관심 안 주셔도 아, 되시고. 관심 없어요. 질척거리지 마세요. 귀찮아 죽겠네.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제 포샵 보셨구나. 네, 포샵 보셨구나. 예. 네. 아, 네. 제가 저보다 좀 못생기나 바꿔드릴까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아, 관심 없으세요? 예. 저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어요. 관심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지금 프사 보고 욕 겁나 하고 있겠다. 잘생긴 척 했다면서. 저게 사기 업체예요. 전공사 아니면 사설인데 자기도 정확하다. 모르고 저렇게 알바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30%는 또 가능할 수는 있어. 하루 30%, 씨. 아, 근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모르고 저렇게 한다는 게 세상도 무섭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무섭고 당하는 사람도 무섭고. 어제 뭐 청년들이 뭐돈뭐 네, 몇백 준다 하면 그냥 적어주는 대로 읽어주는 거지 뭐.